돈이 되는 시장 새끼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선정되었을지, 어떤 종목이 급등락하고 수급이 몰리고 또 테마가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보시죠. 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화천기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한가 이틀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 지속되고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오늘 13% 넘게 급등세. 마지막으로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하고 나서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5% 넘게 하락세입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본부장님은 고르셨어요? 네, 두산을 골랐습니다. 두산이 요즘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네, 좀 이제 그룹주 전반적으로 재평가 인식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워낙 지주회사 중에서 저평가에 대한 얘기는 뭐 있었던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채무라든지 이런 뭐 알고 계시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물음표가 생겼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주회사들을 이제 그룹주들을 좀 통으로 같이 엮어서 좀 이제 투자 심리들도 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방산 쪽으로 좀 이슈가 됐었던 한화그룹이라든지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럼 다른 그룹주들 중에서 좀 매력적인 거는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이제 두산이 저평가 매력도에다가 이제 신재생, 친환경 쪽으로의 전환,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로봇 관련된 이슈도 좀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으로 주가에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상승한 이후에 또 이제 차익들이 나오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슈퍼 매물대 부분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좀 차익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사실 해당 종목을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워낙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장기 평선이 아직까지도 조금 위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수렴 패턴이 나오기는 했지만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좀 거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수 기회는 충분히 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매각을 하는 걸로 인해서 사실 이제 알짜 회사하고 이런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거기에 따른 이제 말들은 많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재무구조 자체는 그래도 좀 다소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원전 부분이 인플레이션법도 통과가 되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재무적인 부분 이제 떨어놓게 되면은 이제 신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성장 동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 쪽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협동 로봇 쪽에서는 1위, 그리고 세계에서는 5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 ETF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오늘도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이 좀 보여줬죠. 그래서 네. 순환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안에서 그 사업에 대한 좀 기대감도 같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뭐 이제 친환경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ESG 경영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는 지금 재평가에 대한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막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일단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FOMC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기간 조정이 또 거칠 수가 있어서 매수는 8만 1,000원부터 8만 2,800원 까지 좀 보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 가격대부터 만약에 상승력이 나온다면은 10만 원 부분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7만 2천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건데 이때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네.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 상승라인 초입 부분이 깨지면 사실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가격 이탈되지 않으면 꾸준히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두산을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13%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두산 첫 번째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새끼 바로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BH가 오늘 1.4%대 상승세, 장 초반보다는 줄었지만 외국인들의 5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AT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무려 14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 넘게 오르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는 기관 매수세가 아주 잘 붙었습니다. 10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추려봤는데 이 종목 중에선 어떤 걸 골라볼까요? 네, BH를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BH. 사실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 2만 원대 중반부터 또 3만 원 한번 터치할 때도 이 BH의 이런 실적 성장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는 거에서의 수혜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도 이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주가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의 물량 소화 이후에 지금 정배열 흐름 만들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이폰에 대한 흥행도 사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애플페이까지 다시 가능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스마트폰 소비 주기가 좀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삼성향 매출도 뭐 있는 부분이라서 뭐 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업황 자체가 스마트폰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신제품에 따른 단기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최대 실적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투심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금일에는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해주고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시장이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견조한 한 달 내에 이런 수급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기관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기금 쪽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투신 물량이 최근에는 약간 좀 혼조세이긴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좀 폭발적인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단기 상승 흐름은 좀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또 FCB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우상향은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네.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자체는 일단 FOMC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29,500원 라인부터 충분히 31,0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단기 평선이 약간은 조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살짝 단기적인 눌림이 나오면 이 이전에 상승력이 나오기 직전에 하단 라인까지는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 뚫고 그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네. 35,000 원이고 추가로는 4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좀 시간을 그렇게 쓰면 좀 운영 기간을 좀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네. 손절 라인은 28,300 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가 라인 뚫어주기 이전에 이 가격대를 다시 뚫어주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BH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차트 보셨듯이 추세 흐름은 좋은 상황이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전략, 가격 전략 밑에 나가는 것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자, 건설기계나 희토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들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좋은 흐름입니다. 역시 건설기계가 3.6% 가까이, 희토류 관련 종목들은 3%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오늘 반도체 대표주들은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1.7%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3개도 골라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건설 기계 쪽을 보고 있고요. 건설 기계? 네, 네, 그 안에서도 서암 기계 공업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앞에 이제 테마의 급등락 세키에서도 이제 화천 기계가 나왔는데 그쵸. 그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똑같이 경영권 분쟁 이슈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화천 그룹이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데 주물 쪽은 화천 기공이 하고요. 기계 부품은 서암 기계 공업, 그리고 공작 기계가 화천 기계고 판매가 화천 기계 쪽으로 이어지는데 일단은 화천기공이 서암기계공업의 32%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배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사실 상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또 화천기가 연상을 한 상황에서도 지금 상장량이 깔려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거래를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충분히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네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데모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뭐 서암기계 공업도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좀 테마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해당 테마 자체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시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뭐 이제 기타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미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지만 뭐 이제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도 이제 막 매물대 뚫어주려고 하고 있고 이제 막 상승력이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단의 그런 종목군들 상승력의 뭐 절반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본업도 본업이지만 일단은 이슈 자체가 두 가지가 동시에 엮여 있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이전에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급등이 좀 강력하게 나와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인 거래량 나오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 더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윗꼬리를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어서 네. 6,800원부터 이 7,150원까지 매수 밴드 안에서 충분히 모아 가시면 그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350원입니다. 해당 매물 라인 뚫어주게 되면은 이전 매물까지는 좀 빠르게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 하단 라인 부분인 8,300원 라인까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당 목표가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6,500원입니다. 네. 다소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폭발적인 상승력이 나왔던 그 초반 부분이 깨지면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6,500원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암기계공업까지 함께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화천기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지분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 여기에다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까지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돈이 되는 시장 세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